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 6장.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율법을 주시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대로 또 약속의 땅에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순종해야 하나님의 복을 오래오래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죽지 않고 또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또 지키고 듣고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번성의 복은 결국 말씀의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1절부터 3절의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1절과 3절을 보십시오. 각각 행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행함의 이유와 목적이 2절에서 일관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 이유가 장수하며 복을 받고 번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는 비결은 많은 자원의 유무가 아닙니다. 좋은 땅과 막강한 군사력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된 삶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명확해집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이 구절은 유대인들이 쇠마라 부르며 신앙고백처럼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새 계명을 주신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물질도 시간도 재능과 또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은 타협하듯 거래하듯 대충 믿고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뿐만 아니라 항상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알고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사랑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질책받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순종하는 은혜가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거친 도전이 와도 온전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